징글징글하다. 7곱대가 방 팠다. 아유, 이강인 님이 저 패드립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신 새끼.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확실히 무슨 토크원에 누가 도구를 풀었나 봐요. 저 지금 가는 방마다 와, 아니, 지옥을 경험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람 이렇게 예, 네. 경멸스럽고 치졸하고 졸렬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방으로 갔다. 방으로 갔다. 노래하는 코트예요? 아.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오, 신기하다. 아, 진짜 이거 우물에다가 누가 돌 풀어가지고 오늘 애들이 다 단체로 좀 미쳐서 날뛰는 게 힘드네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그 분열을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죠. 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풀고 뭔가 이런 걸로 자신의 이제 하루 양분을 채우는 거죠. 아휴, 먹고 살기 힘든데 코트님은 또 살만 늘어가지고. 아, 아, 남을 까고 웃겨버렸네. 아니, 왜 남을 까세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약간 김구라 탁 지은 이 롤모델이어가지고. 아니, 네. 근데 남을 까야, 까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블랙 코미디죠. 예, 그 코미디의 요소에는 어떤 특정 네. 대상이나 단체에 대한 어떤 희화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거니까 너무 과하게 뭐 찐텐으로 까는 게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 방도 진짜... 망했네요. 8명이나 있어요. 근데 왜 다들 대답들 안 하시죠? 아, 그 웃길 수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혹시? 까지 않고. 아, 또 이 방에 있는 여자들. 씨발. 이 방에 있는 여자들 입을 열게 해야 되나? 그것도 나쁘지 않을 듯. 아, 진짜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웃길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 여자들이요? 그것도 네네. 하잖아요. 여자들이 무슨 남을 웃길 수 있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요? 아니, 뚱뚱하면 뚱뚱해서 웃기고 예쁘면 예뻐서 이제 저 남도가 지어지. 아, 제이지네. 아, 코트님 저 지금 몇 방째 시달리고 계세요, 혹시? 저는 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아, 진짜로. 네. 아니, 토크를 한다 그러면은 저 바람 부는 새끼, 소리 지르는 거 계속 트는 새끼. 진짜 오늘. 아니, 방 그냥 잠가놓으면 안 돼요? 아, 미치겠네, 나도. 아니, 방 잠그면은 또 재밌는 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다 재미없어요, 밖에는. 다 괴물밖에 없어. 아유, 진짜 힘드시겠네. 아, 저는 이제 뭐, 저는 항상 따라다니는 애들한테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 네네. 오늘 토크온 한 애들이 죄다 진짜 거짓말 무슨 약속이나 한것 마냥. 네. 다 서로 싸우고, 패드립 치고, 장애인 비하하고, 와. 네. 어떤 새끼가 지역 문지기, 캐르베로스를 뽑나보네. 아, 잠깐만, 시찬이. 아, 저 왜 그러세요, 진짜로. 아, 나 궁금해서 그래. 인터뷰해보고 싶어. 시찬님. 아, 방금 그 트름도 솔직히 뭘 먹어서 나는 트름이 아니라 그 공기처럼 먹어서 나는 트름이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대답을 안 하는데요? 근데 딕션님 뭐 하세요? 노래 듣고 있습니다. 왜? 아, 잠깐만요. 아니, 노래 왜? 듣고 있다는데 왜 씨발거려요? 어떤 새끼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 뭐라고 그래서 욕설이 나왔어. 아니, 여자 목소리만 들렸다 하면 바로 반사적으로 무슨 시발거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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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은 여염을 가지고 왜 토크 하시는 거야, 이마. 아니 이게 웃겨요? 아, 로라고 있다고? 네네. 네,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는데. 아, 앞다리가 안 맞았네. 고1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 뭔가 적적하니까 대화 주제 한번 던져볼까요? 민님, 네. 쌍쌍바 맛있어요. 저 강태 하는 게 어떨까요? 말보로 미디엄 저 새끼는. 네, 말보로 미디엄 레오님이 좀 불쌍해서 이번에 데리고 있었는데. 아, 될 것 같아요. 진짜 동정심이란 말로 필요 없는 감정인 걸로. 아, 그래, 밑에 놓고 때리죠? 예, 그 말 하신 님도 이제 또. 아무튼 제가 오늘 대하고 싶은 거는 네. 가성비 한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성비 한남? 가성비 한남? 네네. 이거 진짜 좀... 아니 잠깐만, 가성비 한남이라는 얘기가 좀 여초에서 네. 약간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가성비 네네. 아,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남녀 갈등에 대해서 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여성시대를 가입을 했어요. 아, 근데 네. 여성시대 가입하려면 필요 조건들이 있지 않나요?
아, 근데 그래서 토크온 여성분한테 좀 구걸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어, 좀 그 다음 아이디로 어떻게 가입을 했는데. 아, 뚫고 들어가셨네. 레전드. 네네. 아, 그래가지고 좀 이런 주제가 요즘에 많이 나오길래. 아, 한남들이 좀 가성비를 많이. 이제 그 한남들... 근데 죄송한데, 가성비 한남이 대체 어떤 뜻인가요? 가성비. 네, 그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 네네. 네. 아무튼 이 여성분들이 좀 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 좀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짜 한남들이 좀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은 어, 저는 솔직히 여자랑 좀 자취방 데려가는 것도 가성비 따지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거는 네. 그 방장님이 네네 여자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베타메일로서 베타메일이 뭔지 아시죠? 알파메일을 깔아주는 70-80%의 남자들 거기에 네네. 속해 있다 보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어 일리 있네 하면서 여자들의 말을 계속 이제 들어주는 건데 자취방 데려가는 건 절대적으로 가성비를 챙기는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좀 글로 봤는데 네네. 왜냐하면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뭔가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좀 자취방에서 안전하게 좀 성관계를 가지려고. 아, 그 선택받은 사람들만 딱이. 저런 저렇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 제이지님. 아, 제이지님 좀 나가세요. 제가 못 네. 따라오시겠죠. 네, 저희 대학은 좀 too fast 해가지고 좀 못 따라오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 그걸 못 따라가요. 예, 네, 그 시류를 좀 읽는 느낌을 아시는 분들을 좀 이 방에서 받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좀 주장을 하자면은 그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가성비적인 측면이라는 게 저는 이제 획일화된 어떤 그런 그 가성비적인 측면을 다 떠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친구 데리고 엉터리 생고기 가는 집, 가는 짓. 예? 그리고 여자친구 데리고 김밥 나라 김밥 천국 가는 짓.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예, 좀 가성비를 너무 챙긴다. 어느 정도 좀 약간 혐오스럽긴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예, 진짜 김, 그런 게 좀. 네, 김천이나 김밥 나라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예. 물론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긴 한데 아 저는 솔직히 연애에 대해서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네네. 일단 벌이 수준에 따라서 데이트 비용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가치가 있는 여성이 오히려 예 그 가성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치라는 게 무엇이냐 여자로서의 좀 이제 괜찮은 이제 그 댐댐이 가치 이런 거는 밥을 한 끼 얻어 먹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커피라도 좀 사고 그러니까 좀 이런 아주 그 어 주고받는 부분에서 이제 내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베풀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엉터리 생고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브랜드에 그쵸.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김밥 나라 김밥 천국 뭐 제육 뭐 그리고 여자친구 데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사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예 뭐 1인당 10,000원 12,000원 정도 하는 그런데 아 진짜 너무 극혐이다. 아 근데 또 그런 남성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런 고기도 엉터리 생고기가 아니고 좀 진짜 질 좋은 고기 예. 뭐 1인분에 한 2만 원 하는 고기 이렇게 3인분 시켜 먹고 한 6만 원 나오는데 예예. 이제 그거를 6개월로 나눠서 내요. 아. 예, 신용카드 할부로 어쩔 수 없이 좀 비싸긴 하다 보니까. 아. 예. 그래도 좀 뭔가 여자친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다행 아닌가요? 근데 여자친구를 그렇게 해서 이제 배불리 먹이고 저는 네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뭐 여자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나는 너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벌이가 좀 이렇더라도 다 떠나서 어느 정도 퀄리티는 있는 그런 곳에서 너랑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 라고 남자가 이렇게 여자한테 공을 들이는 그런 관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만큼 퍼주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내 지갑은 어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자친구는 말려야죠. 자기야 괜찮아 나 그냥 뭘 먹어도 좋아 너랑 있어서 좋은 거지 그 여시에서 그런 글들을 쓰는 년들이 개 미친 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여자친구가 그런 말 하면 근데 뺨부터 때리고 보거든요. 아니 깔보는 정말 것 사랑을 하고 하는데 이놈이 얼마나 쓰는지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놈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쓰는지 보자 이걸로써 나의 가치가 정해진다가 아니라 이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쓰려고 하는 모습 자체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굉장히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추접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 전 그래서 연애할 때 전 오히려 좀 여자애가 저한테 얼마나 쓰는지를 보거든요. 전 이제 여자 안 만나 보잖아요. 전 이제 선물 받으면은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으면은 바로 그거 네이버에다가 최저가로 검색을 해보거든요. 얼마나 쓰는지 보려고. 아니 그건 진짜 좀 너무 추접스러운 행동인데. 예. 아 그리고 좀 솔직히 그 여자애들이 선물할 때 그 너무 정성이 담긴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발렌타인 데이가 있어요. 예. 그럼 그 발렌타인 데이라고 막 2주 전부터 초콜릿 만들고 막 그런 애들 보면은 아 좀 너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런 정성으로 자기가 선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죠. 예. 그리고 세상이 워낙 노골적으로 이제 변해가지고 그런지. 사실 너무 돈 안 쓰는 것도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게 딱 보이거든요. 계산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뭐 예 계산대 앞에 있을 때 그냥 먼저 나간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다소곳이 있는데 표정이 되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에요. 예. 좀 그런 게 좀 많이 역겹더라고요. 이게 따지면은 결국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말. 여자는 멀뚱멀뚱 여시 들어가서 그 글 다 보셨다면서요. 네네 아무튼 그런 걸 보니까 네. 아 근데 좀 그 더치페이 문화에 대해서 그 찬성은 일단 보통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그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여시에서도요? 네네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많이 바뀌었네 네. 걔네들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밥을 사고 약간 커피를 사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남자친구가 그런 기사식당 데려가서 만 원 이만 만 원 12,000원 이렇게 하는 걸 사줬으면은 예 네.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아 그냥 씨발 나도 아메리카노 1,500원짜리가 메가 커피 가서 산다. 좀 이런 마인드라고 좀 하더라고요. 아, 거기에 네. 맞춰서. 네, 네. 야. 좀 약간 이빠 얘는 이 눈에는 좀 그런 느낌으로 네가 이만큼 쓰면 나도 이만큼 쓰겠다. 예, 네, 나도 이만큼 밖에 안 쓰겠다. 예, 네, 좀 이런 느낌으로. 애초에 관계가 좀 잘못됐네요. 아, 네, 네. 아무튼 뭐 여성 시대 분들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야, 진짜 피곤하게 산다. 피곤하게 살아. 근데 좀 오히려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친 새끼야. 상대방의 보이는 성의만큼 또 보여주는 게 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그래서 헤어져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방장님이 네네. 그 사실 연애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아, 연애 경험 이제 그 랜선 연애 경험 있죠. 죽으세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절대로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개고기 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전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이게 웃겨요. 자기들한테 뭐 이렇게 나쁜 남자 좋아한다, 나쁜 남자 좋아한다는데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또 여자친구한테 언제나 자상하고, 그렇게 다 받아주고 하는 남자는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굉장히 모순적이구나. 잘해줘봤자 별로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 저는 미리 애저녁에 느꼈어요. 예? 처음부터 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자한테 대할 때 뭐 사실 방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좀 솔직히 뜨끔하긴 했는데 제가 뭐 기사식당은 아닙니다만 한밭집에 데려간 적은 많아요. 거기 그 노가다 뛴 아저씨들이랑 막 먼지. 아니 공장단지, 공장단지 한밭집이에요. 공장단지 한밭집 아침 6시 반에 가가지고 그 뒤에 땡땡 건설 이렇게 있는 그 야구 점퍼 같은 거 입으신 그 노동자분들 즐비한 곳에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예. 네. 근데 전 그게 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근데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저도 솔직히 코트님 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예. 제가 또 연애는 해본 적이 없지만 썸은 타본 적이 있는데 네네. 전 진짜 한밭집이 맛있어서 맛집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저도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진짜 예. 그날따라 한밭집 그 소불고기가 좀 푸석거려가지고 예. 그날따라 연락이 좀 끊겼네요. 아 근데 예. 저는 이제 그런데 데려가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 맛있고 간단하게 때울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데려간 거였는데 속으로 그런 음흉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내가 여자를 만나면은 절대로 네. 그런 데를 데려가서는 안 되겠네요. 아 네. 진짜 그건 맞죠. 예 네. 한밭집이 뭐예요. 그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했는데 택시비를 보내달래요. 학년이네. 이거는 내가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상하죠. 예. 네.
나를 데려오려면 나를 너가 나랑 오늘 하루 같이 이렇게 있고 싶고 너가 나랑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은 내가 너한테 가는 거마 비용을 네가 제공해라라는 거잖아요. 그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은 년들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그 나를 졸로 보는 건지 저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많이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답장으로 맡겨놨니? 라고 하니까 한 5분 뒤에 장문으로 개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저도 택시비는 보내준 적이 없는데 저는 그 킥보드비 보내주니까 예, 저는 차단을 당했습니다. 아니 물론 내가 먼저 보고 싶다고도 얘기했지만 오빠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아주 그 개 난리를 치고 그러고 나서 답장도 보내기 전에 차단을 하더라고요. 차단 빠이 하고 보내더라고요. 마지막 줄이. 그때 전 또 그... 자존감이 개 떨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년을 내가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런 좀 고충이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요즘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타메일들은 더 연애할 그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전투력 측정기 마냥 이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마냥 서로 간에 어떤 그 레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위에서 아예 딱 사이즈를 딱 재다 보니까 아, 이 정도 사이즈면은 내가 좀 공들여야 될 듯. 남녀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요. 이 남자의 외모가 조금 더 잘나고 키도 크고 좀 외모가 괜찮고 좀 자기 관리도 좀 하고 비비도 좀 바를 줄 알고 자기 좀 꾸밀 줄 알고 무신사 같은 데서 무릎내나게 좀 이렇게 옷도 사 입을 줄 알고 그러면은 여자가 봤을 때 어? 이 남자 괜찮네? 나보다 1.8배 정도 센 것 같네. 뭔가 남녀의 먹이사슬에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좀 더 공을 들여야겠구만 이러는 갑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장님 같이 이렇게 면도 래퍼 면도님 같은 외모로는 정말 대단한 매력 가지고서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죠. 저 같은 베타메일들은 예예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짤방 하나를 봤는데요. 네. 아 진짜 이렇게는 되기 싫다. 예예 짤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렸는데 예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솔로로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진짜로. 아 이분들 얼굴이 아 마스크 쓰셨네. 네. 이렇게 되는 게 아 서로 현타온 표정 보이세요? 아 진짜 이렇게 되기 전에 저도 좀 빨리 저를 가꾸고 좀 제 끝보다 좀 위에 있는 여성분들 네, 만나보고 싶네요. 저도 진짜로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아니, 결국은 네. 그거 같아요. 그 휴치에서 좀 봤는데. 남자들아 왜 안 꾸며? 니네 뭐 화장하고 파운데이션 뭐 좀 한다 그래서 뭐 10K라 그러는데 이거라도 안 하면 너네 절대 여자 못 만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여자들의 그 눈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는데 솔직히 저도 모르게 설득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 팩트예요. 남자들은 안 꾸민 남자들이 훨씬 많고 그나마 좀 꾸밀 줄 알고 이런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고 예, 여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여자들이 돌아다녀봐도 이거는 솔직히 여초뿐만 아니라 그 어디서도 팽배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여자들이 더 이뻐요. 괜찮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좀 더 상향평준화돼 있지 남자들은 거의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0명 중에 특출나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나 좀 꾸미고 좀 괜찮은 자신의 장점을 승화시켜서 꾸미고 이러거든요. 저도 그렇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런 존못 커플들 보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 존못 커플들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그 서로 약간 눈치 보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자들이 네. 이제 안 꾸미는 이유가 뭔가 남사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좀 분위기상 좀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예. 예. 그런 존못 커플들 보면은 그 서부 총잡이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자기 좋다고 하면은 갈아탈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게 아... 총잡이들이 예, 총 들고 서 있는 느낌 나가지고 서로 네. 얼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버릴 수 있다. 네네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 점점 솔직해지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순애보적인 그런 남자에 대한 가치는 사실 크게 없다고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저도 이제 뭘 느꼈냐 잘해줄 필요 없다.
잘해줘봐야 아무 의미 없다. 속으로 무슨 생각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국제 결혼이 답입니다. 전 국결론에 그럼... 빠졌거든요. 저도 그럼 베트남론 지시해야겠네요. 진짜 오늘부터라도 그 소이중키엔 먹는 연습 해가지고. 야, 전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밥 먹을 때도 고수 같은 거 좀 많이 넣어서 먹고 일부러 향신료 좀 많이 넣고 일부러 좀 이렇게 쏨땀 같은 거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준비해야죠. 예,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내가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났는데 이 여자의 이제 과거가 어떤 알파메일에게 너무 헌신적이었던 거죠. 예. 뭣도 모르던 시절이라고 자기는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내가 남자분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예, 그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나를 만나기 전에 예, 나는 되게 공들여가지고 사귀었는데 그 알파메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지 혼자 좋아하고 지 혼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남자한테 들러붙고 그렇게 해가지고 버림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가득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에도 되게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변했다 그러고 예민하다 그러고 그 나는 참 그런 거 보면은 개역겨워요. 예. 아 여자들한테? 네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전 남친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트라우마를 자꾸 다음 남자친구한테 둘러 이제 씌우고 전 남친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자꾸 대입하고 다수에게 받은 뭐 가스라이팅 네. 많이 당하셨어요? 아 저는 아 모르겠어요. 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여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런 여자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제가 방장님한테 좀 충고를 해드리자면 이런 여자는 거르세요. 아 근데 술 또 좋아하는 여자. 술 좋아하는 여자랑 이제 또 뭐 클럽 가는 여자는 진짜 걸러야죠. 아, 클럽과 솔직히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란 게 이게 취미가 없으면은 술과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술 좋아하는 여자는 조금 거르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진짜 여자들이 그 술 좋아하는 여자들이 또 특징이 자기 주량을 좀 속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방장님 뭔가 얘기하면서 되게 뭐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 너무 꼴 같지 않은데? 아, 전 진짜 그 경험치 쌓으려고 오히려 저 같은 존못들이 여자 한번 만나보려고 이지랄 저지랄 발광 하다 보니까 아니 솔직히 마지막 연애가 언젠데요, 님? 아, 저 마지막 연애 한 반년 된 거 같네요. 아, 어떻게 사귀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코트님 방송 할 때처럼 그냥 아무 드립이나 막 치다가 그거 웃어준 여자 아, 실제로 만났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이제 또 말을 하면은 제가 또 부끄러워지니까 예. 그렇군요.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예예. 뭐 솔직히 뭐 인터넷에서 만난 건 아닌데 네네. 이제 그런 자리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드립을 치다가 또 말을 재밌게 하는 거에 호감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그 뭐 오프라인에서 뭐 친구들, 이루어진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친구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예. 그런 자리였는데 저는 지어내는 것 같죠? 자연스럽지가 않은데요 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진짜 그 친구들이 야 여자 만나고 싶으면 밖에도 좀 나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너무 싫더라고요. 오히려 저같이 방구석 히키코모리들은 밖에 나가면 더 자존감 떨어지고 더 우울증 걸리거든요. 네. 그쵸. 네. 근데 여자들은 제가 이런 얘기한 게 좀 역겨울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 없는 남자 진짜 매력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 있어야 돼요. 그럼 저랑 코트님은 이제 자신감이 아예 없으니까 그쪽이랑 저랑 이렇게 자꾸 동일시 시키진 말아주시고 코트님은 대인기 비증 있으시고 저는 또 우울증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없는 구조네요 저희는. 왜 저희는이라고 자꾸 엮으세요. 씨발 더럽게. 아니 코트님도 그 여자 오래 못 만나는 거 보면 아 저요? 아 저 여자 못 만나 오래 못 만나는 거는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죠. 네. 아무튼 근데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사실 듣는 기가 많아서
네, 말씀을 뭐, 좀 정확히 못 드리겠죠. 좀 그런 처지인데 방금 저한테 충고하는 게 좀 안 입고 왔어가지고 네, 얘기를 꺼내본 겁니다. 네, 네, 네. 아 이제 진짜는 진짜로 저는 이제 좀 그 나이도 나이고 이제 완전 기울었기 네. 때문에 이제 여자를 만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만나면서 예, 그렇게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아유 그 배에 여유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아 알겠어. 아 그래도 그나마 좀 토콘에서 오늘 좀 대화다운 대화를 좀 해봐가지고 진짜 다행이네요. 최고대 아, 빌라님에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뭐 기분이 좋네요. 근데 방에 오늘... 있는 개 쓰레기 잉여자원 이 개 병신들은 뭐죠? 이거는 사실은 코트님이 또 사람 있는 방을 들어오시다 보니까 제가 세워놓은 좀 동상들이에요. 아 네. 이 방에 아, 그래도... 있는 생체 네. 뷰봇이네요. 네네. 아 뭐 말 아... 걸어보셔도 돼요. 예, 네, 하늘띠님. 네네. 아, 씨. 어, 뭐야, 씨발. 동상이 남자네. 움직이네. 남자네. 네, 하이님. 네. 하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하이님, 여자네. 아까 그 토론에 대해서요? 아니요, 아니, 뭐,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대화 내용을 듣고 조금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기가 차는 부분이 있거나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저도 가성비충이라서.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저 스물 아 깜짝이야. 어 시발. 스물다섯이요? 24살이요. 아 24살. 어디 사세요? 네. 서울이요. 서울.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공감도 좀 가지고 그런 편이죠? 와. 뭐 저는 딱히 막 그 김밥집 가는 것도 제가 오히려 가자고 해가지고. 아 본인이 스스로? 네 저도 지금 백수라서 별로. 아, 내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으니까 내 경제 상황에 맞는 밥을 사달라. 이야. 아니 근데 저는 김밥집 좋아해요. 맛있는데. 이렇게 편견 없고 이렇게 뭐랄까, 예, 이런 분들이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으셔가지고 하이님이 꺼낸 말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진짜로. 이거 목적은 달성하셨네요. 가성비축이라서. 아, 근데 아까 그 코토님이 저분 어디 사는지 물어봤잖아요. 네네. 아유 뭐 그거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요즘 토콘 여자들이 좀 눈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아 좀 많이 비싸게 군다 그래야 되나? 그 어디 사는지 물어보면은 아 저 지구요 아 저 집이요 아, 이지라 하더라고요. 아 예 아 그런 게 요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저 네. 분은 바로 대답을 하셨네요. 서울 사신다고? 네네 그걸 또 저분이 그런 거 대답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가성비충이 진짜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방정님 물어봤으면은 저분은 뭐 안드로메다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그래가지고 보통님한테 한 시간 동안 그거 물어보다가 강퇴당했는데. 네. 화자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하이님. 네. 그러면 제가 좀 저 김밥을 땡초김밥이랑 참치김밥이랑 저기 치즈김밥이랑 좀 프리미엄 김밥으로다가 좀 사드릴 테니까 어디 좀 만나주면 안 될까요? 아 저는 그런 김밥 필요 없고 전 진짜 비싼 충무김밥. 아 충무김밥 어 너무 비싼데?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실래요 하이님? 아니요 괜찮아요. 아 둘 다 사줄 필요 없어요? 아니 코트님 만나려면은 막 그 방송 키고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왈숙이님 제가 충무김밥 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이만 누가 터졌는데 아아아 누가 터져서 왔는데 그분이 오셨네. 예, 저분 많이 불편해요? 아니 불편한 건 아니고요. 야 혜음아 쟤 좀 잘라라. 뭐가 초대해서 왔는데 좀 기가 많이 죽으신 것 같네요 버둥이님. 호랑이 새끼 누구냐? 버둥씨 잠깐만요. 버둥씨 아 잠깐만요. 아 그 나가 왜 강퇴됐노? 아 그 들어보니까 예 아 그 쪽지가 막 왔는데 예 예 약간 지금 상태 안 좋다고 해가지고. 버둥님이요? 예 왜요? 아니 그 디스코드 그때 하실 때 나눴던 대화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 그 상태여가지고. 아, 지금 예. 많이 자존감을 많이 잃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초대해봐요. 아, 저기, 얘기 좀 하게. 아니, 지금 좀 안 좋다는데? 술 먹었대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아, 많이 꺾였네. 예, 아, 뭐 다음에 또 나눌 수 있으니까 대화는. 아, 에휴, 뭐 저도 대화 나누고 싶은데. 아니 초대해봐요. 근데 왜 광대했어요? 아, 그때처럼 또 상처 받으면은. 아, 너 내가 지금 뭐 상처 줄까? 상처 안 주죠. 예. 아, 포트님. 예? 아니 뭐 저분 부르는 목적이 저는 그 자본주의 좀 개념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이 너무 오랜만에 아.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냥 이렇게 뭐 친숙하게 저기 하는 거죠. 예. 예. 아 잠깐만 근데 왜 보호를 하려고 그러지 방장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저분한테 너무 안타까웠어가지고 그때. 아 저기 저 보통 씨. 아니 이번 또 왜 왔는데 이거. 보통 씨. 아, 보통 씨, 진짜... 어? 오랜만이야. 너 나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아, 얘기 좀 해봐요. 보통 씨 뭐 좀 자다 일어났어요? 아니, 그건 네. 마약했어요. 아, 저 드립 치지 마요. 지금 심신비약 상태인데. 아, 그래요? 보통 씨. 뭐요? 그때 그 일은 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지내요. 원래 가해자는 그렇게 지낼 수 있어. 피해자는 지옥 속에 사는 거지. 아니 뭘 내가 지옥을 보냈다는 거야. 갑자기 뭔 소리야 지금. 아니 보통 씨. 내 지옥에 온 건 환영의 포트야. 어? 아 그래도 유쾌하네. 아니 보통아 그 나는 널 이해하고 이해하고 네. 저번에 그랬던 거 그 왈숙님 말 들어보니까 그 노래하는 코트님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그 GST님 있잖아요. 그 왈숙님이 그분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 진짜?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씨에 GST 왜 싫어해요? 내가 왜 싫어한대요? 에? 나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에이 아. 방장이 저기 했네. 그 저 아 그러니까 저분하고 그 대화 나왔는데 예 그때 GST님이 막 그 후원으로 약간 좀 도발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막 별풍선 10개 다리 쏘면서 아 그때 보통이 아까 보통이 예. 무너진 날 같은 네네. 토큰 이용자로서 그래도 내 방송에 어떤 쓰임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동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보뚱이가 무너지자마자 자기를 어필하면서 이렇게 네네. 얘기했던 게 되게 미웠었다. 월승님 그거 맞죠? 뭐 보니까 보뚱이 잘 가시고 막 이런 거 떠있더라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 진짜로 저분 얘기하신 걸 말한 거예요. 아, 제 보뚱 씨. 네? 그러면은 아 근데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보뚱 씨. 네. 이해한다니까 너를. 이해한다고? 어. 어떤 이해? 저는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때 공감은... 너한테 그렇게 저 뭐야 좀 이제 그 약간 좀 그래서 상처 아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뭐 디스코드에서도 근데 네가 너무 장난. 나는 그때 사실 나도 근데 내 입장이 있잖아. 네가 나한테 뭐 토카토카 댄스 추라 그랬어. 내 기분 풀게 만들려면. 근데 그거는 너도 나를 되게 낮게 만드는 말이었어. 난 그게 싫었던 거야 그때. 기억나? 기억 안 나? 보통아. 왜? 기억 안 나냐고. 나는데 왜? 그때 그게 싫었다는 거지. 토카토카 댄스가 어려웠어? 그러면은 내가 너 잠깐만. 아니 토카토카 댄스 추라고 한 거는 잘한 거야 그러면? 선 넘었을 수도 있지. 그만하면 그래.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럼 너도 네가 어디 사는지 네 몇 살인지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니잖아. 너에게 그동안 겪어왔던 인격적인 말살 그런 것들 당하다 보니까 너 앞에 서면 난 주민등록증도 없고 다 말소자가 되는 거야.
너의 말술, 너의 말살 정책이 잘 먹힌 거지, 나에게. 어. 그간에 했던 말살 정책이 난 이렇게 바뀌었어. 아, 그래요? 얼마 힘든 줄 알아? 근데 그 이후로.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끄덕일게. 보통은 이제 잘 사이좋게 지내자. 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을게. 그냥 인터넷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게. 어, 친구? 사이좋게 지낸다고? 어. 어, 무슨 바람이 불었나? 봄바람이 불었나 봐요. 봄바람이 분 게 아니라 난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갑자기 착한 척 하시죠? 착한 척이 아니죠. 아유, 뭐 말씀이 지금 뭐 상태 괜찮으신 거 맞죠? 지금 상태 안 좋아요. 상태 뭐가 안 좋아? 안 좋은 것도 없나? 지금 졸피대 먹어가지고 정상무슨 상태 안 좋고. 아, 졸피대? 네. 왜 그걸 먹어? 아, 그 약 먹는 분한테 왜 먹냐고 하면은 그거 진짜. 아니 정말 졸피대를 먹는다는 거는 지금 신경안정제 그런 거잖아. 수면제죠, 수면제. 아, 그러니까 네. 그게 하나의 일종의 그건데, 졸피대. 아, 근데 좀 아까도 제가 좀 초대하기를 꺼려했던 이유가. 아, 그래서 네. 그랬던 거구나. 네네네. 그거 먹으면. 아니, 근데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 아, 7급대 네. 빌런 입장도 이해가 가네요. 예. 네. 아니, 뭐, 영원히 안 볼 것처럼, 그거, 영정사진까지 해서 올려놨구나. 영정사진까지 해갖고, 그냥, 뭐, 다시는 안 본다. 이래놨다면, 뭔 또, 사회입니까? 아니, 근데, 보통아. 예. 그, 뭔가, 뭐가 너한테 이렇게 그 트라우마로 작용했고, 너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이제. 알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내가 알려고 했을 때는 정말 너랑 가까워지기 위함이었지 인간 대 인간으로 그게 아니라 뭐 좀 너를 알고 나서 그걸 뭐 약점으로 이용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괴롭히려고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걸 네가 알아뒀으면 좋겠다. 네가 마음을 너무 가다듬고 있었어. 그리고 있잖아 너가 나한테 네 기분 풀려고 하려면은 토카토카 댄스 치라고 했을 때 족같았어. 그게 진짜 싫었어. 토카토카 시킨 건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요? 기분이 나쁘지. 내 기분을 풀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역으로 나한테 갑질하는 것 같았거든. 네 민심 좋아지고 네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방송 출연 빈도가 늘 때마다 너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세력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역으로 갑질당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 물론 나도 너한테 갑질하지 않지만 방송 한번 나올 때마다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만큼 예, 안 좋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제 그 와중에도 코트님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정도 해줬으면은 토카토카 칠 수 있다 없다? 근데 보통시 내가 보통 씨 진짜가 뭐 어려워? 아 근데 지금 보통 씨 지금도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분들 대화를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딱 얘기할게 간단하게 보통 씨는 우리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매진 거야. 나는 보통 씨의 첫 인상을 기억해. 욕하는 새끼들 방에다가 그 뭐 늑대 같은 새끼들 그냥 방에다가 몰아넣고 나 방에 들어가자마자 걔네들이 막 패드립 치고 막 미친 소리 존나 하는데 인격적으로 한 명 그렇게 말살시키고 하는데 내가 토콘 방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봐. 근데 보통이 네가 거기에서 그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너를 안 좋게 봤지. 아, 들어보니까 뭐 각자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 코트님 말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나는 항상 싫어했었고 싫어하는 티를 냈었고 그래서 네가 올 때마다 네 강퇴해달라 그랬었고 어떻게든 떨쳐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정말 모든 내용이 다 녹방에 남아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네가 날 많이 따라다녔어. 네가 나 방송할 때마다 방송에 들어가는 방마다 네가 다 따라다니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자주 출연하고 이렇게 자주 빈도가 나오다 보니까 너가 거기서 이렇게 조금 재밌는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계속 그렇게까지 뭐 싫어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좋게 지내려고 하다가 너한테 나이도 물어보고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고 했는데 계속 장난으로 일관해. 그래가지고 너무 좀 그때 좀 서운했지 내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7급대 빌런이랑 같이 둘이서 니를 신랄하게 까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너를 이해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끝냈는데 그때 너가 민심도 안 좋았고 나중에 디스코드 들어왔고 네가 나한테 내가 좀 저기 해서 그렇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마음이 치근해졌었어. 그래요 꼬추님. 꼬추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꼬추님 입장은 참 이해가 잘 가거든요. 네. 제 입장은요. 네. 쌍방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꼬추님이 저를 항상 마주칠 때마다 언젠가부턴가 저를 보면은 극혐을 해요. 극혐을 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까요. 네. 까는데 그걸 그냥 까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인신공격? 이런 방향으로 이제 까는데 처음에는 별 데미지 없었어요. 웃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고 근데 또 마주치고 또 마주치고 또 마주칠 때마다 그게 강도가 강해지더라고요. 강도가 좀 강해지면서 약간 너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너 같은 새끼는 그냥 죽는 게 답이다. 아니 그냥 아니, 나가 아니 나가 뒤지세요 뭐 이런 거는 밈으로 쓰잖아요 누구나. 뭐 그거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는 꼭 좀 죽어라. 아이고 잠깐만. 꼭 좀 죽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아이고 너는 소중하지 않다. 너 꼭 죽어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느꼈죠. 이 양반은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마주쳐가지고 7곱대 밀려나고 마주쳐가지고 다구리를 당하다 보니까 내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자주 따라다녔어. 내가 너를 정말 싫어하는 티를 확 냈어. 근데 네가 계속 따라다녔어. 너가 자 근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가 심신미약인 걸 떠나서 나는 사실만 갖다가 얘기를 할게. 네가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돼서 너한테 필요 이상의 사과를 하고 싶지도 않고 있는 예. 일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너가 계속 지겹도록 따라다녔어. 하지 말라고 했고 왜 자꾸 따라다니냐 그랬고 근데 네가 그때마다 미친 척하면서 가지고 놀듯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난 사실 기분이 안 좋아. 그러나 나는 방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청자들한테 유쾌한 모습 보여줘야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싫어하는 티 내면서도 완전 찐텐은 안 부렸어. 너한테 찐텐 부리고 싶던 순간 한두 번이 아니었지. 우린 악연이었어. 그러게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하지만 나중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것들도 다 메꿔지더라고. 뭔가 너랑 얘기하면서 재밌게 웃고 네가 나한테 이 안경 쓴 뚱보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네가 이렇게 너스레 떨 때 되게 웃길 때가 있었거든. 그때 그런 모습 보면서 너에 대한 안 좋은 마음도 좀 사그라지고 있었었지.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때부터는 너한테 뭐 죽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보통씨 맨날 이렇게 당신한테 말 걸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당신도 방송 타면서 드립 칠 거 치고 다 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왜 지금 확증 편향을 하는 거지? 뭐냐면 뭔 말이냐면 너한테 그러니까 같은 기억이 아니라 너한테 좀 유리한 기억으로 유리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거야. 제가 토크온에서 코트님 만났을 때 같은 방에 있을 때 항상 제가 유지했던 컨셉은요 하드 탱커예요. 하드 탱커. 네. 저는 하드 탱커였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하드 탱커 속에는 계란찜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 하드 탱커를 녹이고 안에 있는 계란찜에 주먹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 하드 탱커 찢어지고 나면 전 정말 감당이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까진 괜찮아요. 그거까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코트님이 제가 어디서 괘씸했냐면 지금까지 맨날 비겁 구박하고 맨날 죽어라 하고 그런 걸로 컨텐츠 뽑아가지고 편집 영상 만들고 맨날 족 같은 것만 그런 거 그런 모양새만 보여주다가 자, 네? 자, 저한테 합당이라고
조심하라는 거를 조심하긴 거예요. 하겠네. 합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저는 생각이 저 이거 제 솔직한 마음 말해도 돼요? 네네. 와, 이 새끼가 나한테 합방을 얘기한다고? 와, 나한테 지금까지 맨날 뭐 죽어라느니, 어? 어쩐다느니, 뭐, 꼴도 보기 싫다더니 싫다고 해놓고 합방? 근데 보통이의 말을 들으니까 뭐 그래, 그 워딩 자체는 잘못됐네요. 제발 보통이 제가 죽으시면 안 돼요? 나가 뒤지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예. 당신의 시청자분들, 네. 당신의 시청자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한 부분인 거죠. 저와 그런 식으로 장난 따먹기처럼 그렇게 넘기고 꽃처님 열받게 하는 모습을. 농담 따먹기고요. 예, 장난은 따먹어서 안 되고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 자, 아무튼 뭐. 진짜?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보뚱이의 의견은 그거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 내가 뭐 토카토카 댄스 좀 쳐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근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내 워딩 속에 그 뭐 죽어라 이런 얘기가 난 그렇게까지 보뚱씨가 이렇게 뭐 하드탱커인데 그 안에 계란찜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푸는 게 참 진짜 다행스러운 기회라 생각 들어요. 네, 그리고 저기 하드탱커 같고 또 멘탈도 그만큼 셌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게요. 굉장히 너스레도 잘 떨고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도 보통 씨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좀 본인 얘기한 하드탱커. 근데 본인이 그동안 상처받았던 거에 대해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상처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네. 제가 컨셉 잡아서 어리바리 멍청이 그런 느낌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완전히 보통 씨를 병신 만든 건 아니야. 보통 씨도 알겠지만은 하이라이트 채널에 보통 씨 올라간 거 보면은 보통이 귀엽다고 보통이 그 본인에 대한 우호적인 세력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본인이 알 거예요. 알고 있잖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어분들한테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저도 같이 뭐 합방해서 재밌게 얘기도 좀 해보고 실제로 만나고 얘기하면 진짜 이게 친밀감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씨랑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이 스튜디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합방하자고 제가 먼저 손을 내민 거죠. 제가 당신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어 병신년하고 이렇게 욕하면은 제가 나락까지 보통 씨가 나락가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호감캐로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것만 받아들였어요. 본인의 문제는 그거였고 내 문제는 죽으라고 얘기했던 거죠. 죽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 새끼는 사회에 아무 쓸모없는 초료하는 그 초료물이라 그러고. 아, 바다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바다에 네, 그런 거 네.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쓰레기 더미 중에 하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었죠. 네. 그런 워딩 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 진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센 척 한 거지 사실 속으로는 다 담아두고 있었던 거네. 상처를 받는다기보다 그걸 부여하는 그 떠다니는 부유물도 생각해보면 아, 그 제가 스티로폼이고 바다에 떠다니는 네. 항구에 떠다니는 스티로폼이나 그 페트병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내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네. 정말 내가 저 부유물인가? 미안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보통 씨가 저랑 우호적인 관계가 됐을 때 또 보통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말을 했었던 날은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17살인가 하던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 자퇴했던 친구 있잖아요. 나중에 뭐 나 교사가 되겠다 뭐 따위가 됐던 친구. 근데 저는 그런 이게 토크네 자퇴충들 보면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나이에 자퇴하고 꿈 뒤에 숨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 조금이라도 더 저기 반면교사가 되게끔 해가지고 보통 씨를 좀 그때 그 방에 있는 방장에 비해서 너 저렇게 되고 싶냐고 저런 병신이 되고 싶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네. 예. 그 친구를 걱정해서 보통 씨를 이용한 거죠.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어요.
근데 좋은 예시를 남기려면 저를 사용해도 되긴 했어요. 왜냐면 쟤처럼 저렇게 토크는 최악구나. 그렇게 있나? 그런 건 낮아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통씨.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사람은 다 달라요. 알았어요. 인격체가 다 다르다고요. 알았어요. 네. 알면요. 뭐라고요? 연기자라고 하세요. 알면요. 알면 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다고. 이해했어요. 보통 씨. 예. 그래서 합방 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라예요. 장난이었어요. 진짜 자, 웃자고 한 얘기고. 예, 네.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알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서로 사랑 상황과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서도 자꾸 내 밑으로 깔고 가는 약간 그런 걸 전제로 얘기하고 니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좀 이제 앞으로 고쳐볼게요. 호토님은 내 마음 같지가 않고 호토님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고 앞으로 저 토크에서 볼 때는 좀 웃으면서 봐요. 웃으면서요? 예. 네. 웃으면서 볼 일이 있나? 아 웃으면서 볼 수 있지. 보면 와이프동씨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얘기할 수 있죠. 그 영상 올린 거 봤더니 뭐 손절할 것처럼 올려놨더만 영정 사진 해가지고. 웃기려고 한 거지. 영정 사진이 좀 웃기긴 하네 지금. 아니 하는 거. 아니 보통 저 그 털난 그 저기 빡빡이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화해하는 겁니까? 네? 네, 아니 화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화해해요. 화해합시다. 아 진짜 보기 좋네. 내가 아직 쓸모가 있긴 있는가 보다. 아유, 아 원래부터 님은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도, 맞아요. 밖에서도. 쓸모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솔직히. 네. 개구가 너 7대 빌런이니? 예. 개구아. 예. 7대야? 예, 얘기하세요. 뭐, 자리 한번 만들어준다더니, 그 자리가 이 자리야? 아니, 그래도 여기가 니 몇 자리가 아니잖아요. 둘이서 또 얘기 또 했구나. 예, 아 그게 아니라. 예. 너와 나를 하회시켜주는 자리를 오늘도 만들어줬구나. 고마워. 아, 예, 아, 그래도 진짜 대화가 잘 돼서 다행이네요. 근데 너가. 근데 너가 물쏘라서 참 다행인 것 같아. 아, 저 님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재밌으려고 한 건데요. 아니, 초대가 오는 거 보니까 너가 나를 많이 배려했구나. 네. 그래, 보통씩 이제 좀 잘 주무시고 일어나서 나중에 얘기해요, 저희. 네. 나 지금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잠이 잠을 못 자요. 저기 그 하이님 좀 초대할게요. 예. 아, 네네. 아 뭐야 나갔네. 토크 아예 껐네. 아 씨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말을 좀 빨리 하든가. 아, 말 되게 느리게 느린 배속으로 0.7배속 돌려가지고 이게 뭐야. 보통아. 예? 하지 마세요. 아, 하이 왔다 하이 왔다 다시 접속했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초대 누르니까 다시 왔더라고. 아 코트님이 오라고 하면 진짜 뭐 나타나는 게 신기하네요. 아 하이님 되게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이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지루했죠. 미안해요. 그 대화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니 나 하이님을 놓치고 싶은 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이님 다시 불렀어요. 코트님 방송 보고 있었는데 저 찾길래 바로 들어왔잖아요. 잘했어요. 아니 근데 그 아직도 그 생각은 유효해요? 뭐요? 만나는 거요? 예 김밥. 아니요.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들었던 가성비 안 따지는 착한 여자는 어디 간 거죠? 아니 근데 김밥 네네. 얻어먹으려고 만나진 않죠. 아니 배신감. 이제 저분이 아는 거는 김밥이 아니라 후토마키. 아니 김밥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저분한테. 진짜 꼬초님이 나한테 좀만 좋은 이미지 심어줬잖아? 꼬초가 따줬다. 보통 씨.
네. 길기 빠빠 하시고 이제 좀 들어가 주무세요. 아, 뭐 이제 좀 이제 뭐 그 자리를 마련해 줄까요? 그 잠자리? 예. 보통 씨. 나 또 써먹고 버리노? 아니야, 아니야. 써먹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약 효과 해제됐네. 그치? 제가 이방에서 님을 초대한 이유는 좀 이런 화해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지. 님을 써먹으려고 초대한 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 보통 씨. 어? 근데 그 아시죠? 막상 화해하고 나면 조금 어색한 거. 지금 나도 그런... 안 어색해. 나도 그냥... 어색하진 않아. 나도 어색하진 하나도 않은데. 안 어색해. 나 제 배에다가 뽀뽀할 수 있어. 아, 이제 보통 씨. 나 좀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나 진짜 미안한데 하이님한테 좀 미안한데 진짜 빨리 얘기할게요. 당신 은근히 나한테 오빠라고 하고 뭐 약간 좀 뭐 좀 이제 내 쌍으로 막 스킨십하는 그런 내용에 저한테 드립을 쳤을 때 저 되게 좀 자존감이 확 떨어졌었어요 그때. 왜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어, 약간 이국주가 그 성희롱 논란으로 날아간 그런. 예. 내가 뭐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님 자존감을 깎는다고요? 아니 그게 호의적이라기보다는 뭐 뽀뽀하고 싶다, 뭐 뱃살 봐라, 뭐 사랑스럽다, 뭐 어? 안아줄게, 뭐 약간 이런 발언을 몇 번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게 좀 약간 토악질이 나오더라고요. 커튼이 많이 힘드셨겠네. 그건 제가 감정을 하나도 안 넣고 무미건조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감정을 좀 넣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네. 아, 그럼. 코토빠 사랑해. 코토빠 양아줄까? 내가 김밥 싸왔어. 먹어봐. 아, 오, 너무 미식거린다. 오, 토할 것 같은데. 어, 아우, 진짜 완전 스위터신데. 어, 네. 설레네. 이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내가 만들었어. 아, 그럼 보통 씨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내가 만들었어. 키 몇이에요, 보통 씨? 저 키 155요. 몸무게는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63이에요. 아. 63 빌딩. 내가 맛있게 하이님. 하이님. 아, 네네네. 아, 이제 그러면 뭐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좀 남녀 관계로서는? 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아, 나이 차이를 좀 약간 갭을 두시는 편이시군요. 코트님 몇 살이세요? 저 32요. 아, 32. 네네. 어, 윤석열 덕분에 32살로 줄어드셨나 보네. 아, 근데 하이님. 네. 몇 살이시라 그랬죠? 저는 24살이요. 어, 그럼 제가 32이니까 괜찮은 나이 아닌가요? 아, 만으로 32이신 거죠? 네네. 아, 네, 괜찮네요. 뭐가 괜찮은데? 아, 이제 하이님. 네. 그 사시는 곳이 서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방송적으로는 이렇게 절대로 그 이어지는 건 싫은 것이죠? 네. 아. 저는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는 별로. 네. 혹시 그 인스타그램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방송에 안 갈게요. 아, 제 인스타는 없어요. 있긴 한데 네네. 사진이. 아니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김밥 한 줄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요즘 여성 같지가 않은 느낌이라서. 행복까지도 아닌데 굳이 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요즘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딸기 뷔페 가자고 막 1인당 83,000원짜리 그런 데를 가자 그래요. 근데 시발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내가 내는 거예요. 김밥 한 절도 요즘에 4,000원인 시대에 내가 방송에서 정신. 웃음 팔고 재밌게 해가지고 이거 코너 컨텐츠 경매하고 정신적 노동하고 시청자들이랑 같이 정말 이렇게 부대끼면서 열심히 벌은 돈을 갖다가 딸기 뷔페 처먹죄요. 시발년이 말이 됩니까? 혹시 아이님 그 김밥도 요새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그 편의점 컵라면 한 그릇은 안 되나요? 아, 그건... 아니 근데 데이트하는데 그거는 좀 괜찮아요. 하이님.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하이님에게 솔직한 고백을 할게요. 네.
저 나이가 좀 더 많아요. 누가 37세라고 보냈는데요. 맞아요. 근데 아... 그럼 근데 그 나이가 보기 중요한가요? 아휴, 두서 없이 드시다가 나이까지 더 쳐드셨네. 아, 하이님 이게 좀 그런가요? 어. 아니 제 얼굴 아, 보셨잖아요. 아 네. 아니 근데 37세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저분이 근데 정신 연령은 진짜 20대거든요. 나이는 거의 그게 안 되겠지. 나이는 상관없겠지. 벗겨놓으면 그게 문제인 거야. 아 저기 보통 씨. 예. 왜 낄 때 못 낄 때 구분을 못 하실까요? 아니 언니 나이는 상관없는데 이제 벗겨놨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를 벗겨놨을 때요? 예. 왜 그런 거를 음흉하게 상상하세요? 더럽게. 약간 좀 그 디아블로의 아즈모드한 상상하면 되나요? 아즈모드한은 젖꼭지에 피어싱을 했죠. 하지만 저의 젖꼭지는 만천하에 공개가 돼버렸는데 벌써 아, 그 동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동영상을 본 수가 1400만 건이 넘습니다. 몽캠 하셨나요 혹시? 예, 그때는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좀, 예. 좀 올바르지 못했을 때라서 그래서 뭐 만천하 공개가 됐는데 그 보통 씨가 저의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전 보통 씨에게 죽으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뭔 별 얘기 했나? 별 얘기 했죠. 벗겨놓으면 그게 문제라고 하니까. 아니 벗겨놓으면 문제긴 하지. 왜냐면 나이를 떠나서. 네. 벗겼는데 막 우와 이거 뭐 미슬린 타이어다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보통 씨. 네. 왜 초쳐요? 왜 질투해요? 예? 왜 질투해요? 하이님과 저와의 이 관계를. 난 질투한 적 없는데. 근데 왜 옆에서 회방해요?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잘되라고 하는 거라고? 누가 봐도 음흉한데? 네. 네. 질투하면 어쩔 건데? 너네 그래 좋아? 좋아하면 또 어쩔 건데? 보통아. 응. 아 설렌다. 아 대리만족 해야겠다. 미안해 나 하이가 좋아. 아. 걔랑 잤어? 아니 하이님. 걔랑 잤어? 네. 서른이고 별로예요 진짜? 뭐가 별로냐고요? 서른이고 별로예요? 아 그게 별로라기보다는. 코트님 너무 유명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그냥 거기서 멈춰. 보통아. 네. 155에 60몇 킬로는 좀 너무했잖아. 앞자리가 6이라는 거는 너무했잖아. 저 63빌딩은 좀 아니죠. 근데 코트님도 그래 앞자리가 나 112kg야 어 많이 빠지셨네. 네. 어 노력하고 계신가 보다. 아니요 당뇨빨이죠. 아 병 걸려서 빠지신 거예요? 아 이런 또 다이어트라고 하는 줄 알았네.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코트가 내 겨드랑이에 코 박고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가는데? 내 겨드랑이 아기 냄새 나는데. 아기 아기는 좀 아기는 좀 비린내나 이게 좀 약간 좀 그 암모니아 냄새가 좀 날 것 같은데. 왜 아기 냄새가 나죠? 아기 혹시 아구찜 겨드랑이로 만들어 드시나요? 아가 겨드랑이. 근데 이렇게 보통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막 섹스 어필 하시니까 좀 그래도 63은 아니잖아. 섹스 어필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 그 그런 걸 보고 이제 성적 어필이라는 게 섹스 어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멍청한 새끼야. 섹스가 들어갔다고 잘못된 게 아니야. 성적 어필 해줘? 아 진짜 그거만은 아, 제발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좀 토할 것 같아요. 코트형 돈 벌기 힘들다. 네 토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말숙이님 이제 슬 졸리지 않으세요? 예. 보통 씨. 네. 주무세요. 자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어리광 쳐 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니까 하이님. 네. 제가 유명해서 좋다는 거죠? 아, 부부. 네, 아쉽게도. 근데 코트님 유튜브 조회수 보면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 아니죠, 아니죠. 그동안 싸운 게 있고 또 앞으로 싸울 게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유명할 겁니다. 아, 부부부부. 예, 유명했으면 좋겠네요. 악명 높은 게 아니라. 예, 맞아요, 맞아요. 보통. 예. 아, 뭐 어쨌건 이제 좀 저 보통이랑 좀 풀니까 아주 좋고 출국 대변인님도 아주 괜찮은 분이네요. 님 저는 그냥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아, 저도 그동안 또 굉장히 예, 인간미가 있죠. 예, 그동안 말숙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예. 아주 저분이 나쁜 분이 아니란 걸 느꼈어요. 저도요. 저 출국 대변인님 예. 진짜 얼굴에 곰보 새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좀 멋있은 사람 남자라서 은근히 또 이제 또 진국이네요, 님은. 아, 감사합니다. 네. 친구 봐. 네. 보통 씨. 너가 나를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만들고 하회를 시키는 이유가 뭐야? 아, 아니, 저는 진짜 이렇게 저 새끼 내보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 꺼져 이게, 이제. 이게 뭐 님이 싫어서 강퇴한 게 아니라 님을 보호하려고 강퇴하는 거니까. 아니 꺼지라고. 아니 꺼지라고는 할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예. 네. 아, 뭐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네. 아 근데 쟤 진짜 마음에 상처가 많았구나. 예, 네, 아 저도 처음에는 막 컨셉질이고 막 그렇게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도 이제 아니 근데 나는 여러분들. 나도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토크하는 사람들이 말 쉽게 하고 막 까라 뭐 저 되게 여러 명이서 막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날이 서가지고 진짜 모진 그런 얘기 사람들 가슴 후벼 파는 얘기 나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도 아니고 난 앞으로도 약발방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격당할 텐데 저도 반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억울해요 저도. 오늘만 해도 봐봐 여러 명에서. 아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심하더라고요. 예. 사실 아, 이 공격이 너, 최선의 방어라고. 아 올리지 마 올리지 마. 너무 불편해 보는데. 어떤 거요? 아니 아, 오늘 처음에 이제 저 토큰 했을 때. 아 그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거. 그것도 그러고. 맞아 보통이도 먼저 계속 찾아왔잖아. 돈 벌기 힘들어 보인다 오늘은 좀. 아 그래 고마워. 아, 뭐 오늘 좀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도 만 개 넘게 받았죠. 다행이네. 뭐가 다행이야 이 개새끼야. 저도 만 개 넘게 받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 저는 코트님보다 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토큰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좀 할 만한 장사인 것 같네요. 근데 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킹반인이기 때문에 방에서 패드립 치거나 뭘 해도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책임이 없잖아요. 아 그쵸. 저는 그런, 그런 모래주머니를 달고 토큰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패드립 치고 다니진 않고. 네. 네. 제보 이미 많이 왔는데요? 아 항상 이제 좀 제가 방에서 강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네. 네, 그런 좀 저를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막 댓글도 일부러 막 저 새끼 노잼이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저는 뭐 출국대 빌런님도 그러고 보통님도 그러고 언젠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나와봐요. 보통님 설득해갖고. 아 근데 그것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아. 저 친구. 쉽지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60kg가 좀 심하긴 하죠. 아, 좀 그런 것보다는. 네. 좀 그 전에 있었던 경험 때문에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인터넷에서 사람을 얘기들을. 믿었다가 좀 대인 기억이라든지. 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 쟤도 어떻게 하다 저렇게 또 된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토큰이 문제네요 그쵸. 이제 보니까. 먹거든요. 예. 네. 알겠어요. 저기 뭐 저 출국대 빌런님도 고생했고 오늘 아주 뭐 네네. 아주 뜻깊은 대화였네요. 예, 아, 저도 오늘 좀 대화가 잘 돼서 좋네요. 예, 네, 아, 저 고생하셨고 하이님. 네. 진짜 안 돼요? 네,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별 얘기를 다 하네 오늘 진짜. 약발방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예. 오늘 초반은 전부 다 안 올라갈 겁니다. 예. 저 마지막 방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만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 남은 시간이 또 있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똥 싸고 와서 야무지게 또 계속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도 마지막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고 좋습니다. 먹방 이미 했고요. 저 금방 응아 싸고 올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할게요. 금방 갔다 올게요.